제가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제목, 인사를 제대로 안 받는 상사. IT 쪽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회사가 문 닫으면서 다른 직종의 사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 접하는 업무라 익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일 가르치는 대리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전 여자고 대리는 남자입니다. 전 40대이고 대리는 30대 초중반이고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나 그 정도라고 들었어요. 암튼, 전 첫날부터 지금 한 달째 출퇴근 시 매일 인사를 하는데, 그분께서는 받는 둥 마는 둥, 이 대리가 한 번도 사람을 안 쳐다보고, 인사하면 고개만 살짝 까딱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자기 모니터나 핸드폰 쳐다보면서 말만 해요. 기분 더럽다더라고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성질 같아선 확 따질까 하다가 참고 있어요. 나이도 어린 게 사람이 인사를 하면 쳐봤든가 대리 직급이 뭐 그렇게 높은 자리라고 착각을 하는지 어이가 없네요. 회사는 소수 인원인데 그냥 다 직급 하나씩 주는 곳이에요. 농담 반으로 왜 씹냐고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지만 참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을 올리신 분이에요. 역시 따뭉치님 맛대 맛으로 같이 생까기. 네, 이게 대부분의 사연 댓글이었어요. 역시 젊으신 분들 의견하고 약간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의견이 많이 다를걸요. 제가 베스트 댓글 읽어드릴게요. 1번, 서로 인사 안 하면 되는데 뭐하러 감정 낭비하세요? 워워 무시가 답이에요. 이렇게 댓글 남기셨어요. 두 번째 댓글. 그냥 인사하지 마세요. 뭐하러 인사 안 받아주는데 딴짓하고 있는 아이한테 인사해요. 저라도 안할 듯. 이렇게 대답하셨고요. 3번. 저는 같은 직급 과장 중에 글속 대리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는 콕 집어서 크게 땡땡땡 과장님 부른 다음에 인사해요. 첫날은 당황하더니 다음날은 눈치가 보였는지 자기가 인사하더니 나중에 또안 받길래 저도 안 합니다. 그냥 기본이 안된 사람이거나 기싸움 하려는 거 같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댓글 읽어드릴게요. 상황 자체가 좀 이상한데요. 출퇴근 인사를 한명한 명한테 다 따로 하나요? 사무실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나가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따로 살짝살짝 고개 숙이는 정도가 보통 아닌가요? 만약 남들은 다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글씨님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자주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라면 모두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 가지는 게 오히려 이상한데요? 라는 댓글이세요. 미래 조각가님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그래서 웃음 표시를 많이 날려주셨네요. 인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사는 반드시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또 배워왔고, 그게 습관화 돼 있으니까요. 그쵸? 네, 실망하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연을 읽고요. 그 사연에 대한 댓글도 읽고요. 여러분들의 댓글도 함께 읽고,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나이 어린 상사한테 인사 안 해도 될 명분이 생겼네요. 나중에 인사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아, 제가 아침마다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시길래 불편한 줄 알고 그랬네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혜경쌤 피아노님, 제가 동물을 몰라서 콩나물은 잘 아는데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 콩나물은 잘 몰라서요. 앞에 그림이요. 저 동물 뭔지 알아맞히시는 분. 가수 김원서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참 이쁘세요. 라고 인사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혜경쌤 피아노님도. 사조 땡 아닙니다. 자, 여섯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직장인이 안 하기도 뭐 하죠? 그냥 먼산 바라보며 인사하고 인사 받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주고 말아요.
아니면 식사라도 같이 하시게 될 경우에 한번 물어보세요. 기왕이면 사람들 있는 데서 매번 제 인사를 씹으시는데 왜 그러세요? 전 무시하는 건가요? 이렇게요. 피아노 언니, 염소와 뚱뚱한 오리. 너무 재밌어서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 알려드릴게요. 뒤에 있는 뒷배경 동물이 뭔지요? 제가 마지막 댓글 읽어드릴게요. 글쓴이 입장도 이해하지만 그 남자 직원에겐 작업 흐름을 깨는 방해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니터에 눈길 받고 있는 사람에겐 별 기대하지 마세요.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각자 자기 일 하다 보면 고개만 까딱하게 되거든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서로 감정 쌓여 하는 거죠. 오죽하면 출퇴근 자율제로 하겠어요? 각자 자기 업무만 하고 가는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되어야 될것 같아요. 라는 댓글이셨습니다. 그쵸?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인사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성격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사 기대 안 하고 그냥 인사를 하든가, 내가 편안해야 되잖아.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불편했으면 사이트에 글을 올리셨겠어요. 그쵸? 가수 김범수님, 두들겨 패야 합니다. 그러다 잘리면 어떡하죠? 힘들게 40대에 들어간 직장인데요. 이 남자분들은 이래서 금방 편해지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실제로 두들겨 팬다라는 뜻은 아닌 거 아니까. 그죠? 그냥 확 대놓고 얘기하겠다 이거잖아요. 뭐술 한잔 먹고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쵸? 혜경쌤 피아노님께서 커피 한 잔을 들이면서 눈을 맞추고 웃어주면 될 듯. 나 같으면 너무 좋네요. 그쵸? 지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은 자존심이 상하셨나 봐요. 계속 인사를 했는데 계속 인사를 잘안 받아주고 그냥 고개만 까딱하는 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얘네들은 라마라는 아이들이에요. 라마. 지금 참새들이랑 라마랑 같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라마가 이렇게 털 깎는 거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쵸? 자국이 쭉쭉쭉 나죠? 라마 아는데 어디예요? 아, 여기요. 뉴질랜드입니다. 맞죠, 마리님? 티베트에서 사시는 달라이라마. 너무 웃겨요. 자꾸 네, 혜경쌤 피아노님 라마입니다.